197,1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디지캡입니다. 디지캡은 동사는 보호 솔루션, 방송 서비스 솔루션, 엔스크린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에 설립되었으며 2018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됨 주 고객은 유료 방송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 사업자, 이동통신 사업자, 유통 플랫폼 사업자 등 각 분야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업자로 안정적인 고객군을 확보하고 있음. 디지털 방송 보호를 위해 방송의 수신을 제어하는 타 솔루션과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관리 보호하는 DRM 솔루션을 공급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콘텐츠 보안 솔루션, 방송 서비스 솔루션, 엔스크린 솔루션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설립되었음. 대시 외산 타 솔루션이 지배하고 있던 국내 타 시장에서 최초로 국산 타 솔루션을 상용화하였음. 대시 유료 방송 시장 내 아날로그 가입자의 디지털 방송 전환 확대와 가입자 유치 경쟁에 따른 신규 가입자 증가로 타 솔루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임. 재무 대시 유무선 헤드셋 판매 증가 및 콘텐츠 보안 솔루션 수주 증가에도 UHD 방송 솔루션, 엔스크린 솔루션 등의 수주 부진 및 투자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영업수지 개선 및 법인세 수익 발생 등으로 순이익률 역시 상승. 대시 미국 방송 시장의 디지털 방송 전환 확대로 UHD 방송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콘텐츠 보안 솔루션 수주도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며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5일 기준 장마감 디지캡의 시가총액은 4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디지캡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64위입니다. 디지캡의 상장 주식수는 958만 854주입니다. 디지캡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디지캡의 퍼은 34.2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9.2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9.7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9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5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9배, 4,6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8%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2번지억 원, 3억 원, 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3번지억 원, 1억 원, 8억 원입니다. 디지캡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7번지 61%이고 유보율은 685.3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15.4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5 더하기 0.5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70.2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2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캡의 2023년 6월 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140원이며 이 수치는